주일 10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이제 정사미 목사님이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또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좋은 임지에 또 좋은 사역지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정사미 목사님도 이제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만나 교회와는 계속적인 또 관계 속에서 또 이루어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공회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하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시동을 좀 꺼고 기다리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교회 9층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동을 켜놓으면 매연이 저희 집으로 다 올라옵니다. 제가 조금 오래 살도록 여러분들이 잘 공회전,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서로 이렇게 돕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를 좀 나누고 광고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시작한 제일 아름다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한샘치고 프로젝트입니다. 이 한샘치고 프로젝트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기도가 모아져야 되는 그런 이벤트, 행사, 도움이 필요한 것에 우리들이 이 한샘치고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가 새롭게 지어졌고요. 거기에 저희 교회도 1억이 넘는 헌금을, 건축헌금을 했고, 이번 세례식에는 3,50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 군선교위원회,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가는데, 그 세례식이 3,500명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이 모아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한샘치고 헌금을 요청합니다.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하는 것, 커피 한 잔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식구들과 함께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탕수육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가능하죠? 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세례식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자유롭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만큼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 세례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어제 군 건빵을 이렇게 받아서 먹었는데 역시 건빵은 맛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옆에 부스에 가면 건빵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막 침 흘리는 분들도 계시대요. 예. 아마 이 중에는 군에서 세례를 받았던 남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좋은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환의 파사드 네 번째 시간, 빌라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고민, 비겁함, 그리고 허영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순환의 파사드 작품 중 수비라치가 그 성 파밀리아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었던 작품 중에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뒤에 오른쪽 옆으로 빌라도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빌라도 같아요?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고민하는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 표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또 누가 가장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 자리에 가장 괴로운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저 자리는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 중요한 순간은 빌라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고민의 순간도 있고 결단의 순간도 있습니다. 고민은 언제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결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아는데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답을 아는 순간의 결단, 답을 모르는 순간의 고민, 우리는 모두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빌라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누구일까? 늘 고민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닐까? 우리들의 삶은 진리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저렇게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저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의 비겁함이고 또 하나는 그의 허영심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의 고민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아닌 분들은 앞에를 보시고 우리 27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여기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이 장면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확신의 부재, 결단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hat shall I do then? Jesus who is called Christ. What shall I do?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두고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신앙인으로서 결정해야 될, 결단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결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진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소리가 빌라도에게 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꽤 이렇게 유력한 문학의 쪽에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지나고 꽤 이렇게 문학의 쪽에 유력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문화부 장관을 지낸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장관,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어떤 분 세 분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셋이 깜짝 놀랐대요. 식사를 하는데 다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 이어령 전 장관이 그 한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좀. 그랬더니 이어령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우리들은요 결단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지금 재판석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온 것은 그들의 시기로 잡혀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신이 상관하지 말고 놓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빌라도가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의 팩트가 무엇인지, 왜 빌라도는 결정장애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죄 없는 예수님의 억울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으로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의 권유, 그것만큼 강력한 게 있을까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따라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왜 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는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과목에 참 어려운 강의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저도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가 어려운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그 과목이 어렵거나, 두 번째는 교수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강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듣거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고요. 제가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이렇게 착 차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많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안 읽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영아들을 다 살해하죠. 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그 헤롯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않지만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The Great 헤롯 대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다니실 때 신약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제의 아들들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유대 땅은 분봉왕, 헤롯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제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세 명들이 나누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죠? 예, 그 헤롯 아들들 셋의 이름이 하나는 헤롯 아켈레오, 또 하나는 헤롯 안디바, 또 하나는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잔인했다 그럽니다. 그가 분봉왕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려고 할 때 유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서 한 3,000명가량을 학살합니다. 그 일이 로마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헤롯 아켈레오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다스리도록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 곳,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세 곳 중에 두 곳, 하나는 빌립, 하나는 안디바, 이렇게 두 사람이 지배하는 곳을 빼고 한 곳은 로마 총독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요 13명의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보내서 다스렸고 그중에 본디오 빌라도 이게 하나예요. 근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본디오, 이거는 본도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중에 하나였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귀족 집안으로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당시에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진 않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지역에 아주 멋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제가
당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헌정한 도시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주순례팀들과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는 로마의 보편적인 큰 원형 극장이 있고요. 전차 경주장이 있고요. 지중해를 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총독들은 그 가이사랴에서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지금 빌라도가 거기에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의문이 좀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본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왜 여기 유월절에 와 있을까? 이 유월절에는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총독이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 이제 보세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통치하는 것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의 수도에서 통치하는 것, 어디에서 통치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황제의 우상과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로마의 반기를 들었는데 이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학살을 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본문 24절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들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빌라도가 이 상황 가운데서 밀란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으니까 예수님도 놔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갖다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세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은 거였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니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냈고요. 두 번째, 이 유월절 명절에는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의 말대로 예수님의 판결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씻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를 통하여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책임,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면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이요 되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치사하죠? 네, 찌질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을 내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 내 아내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고위직 하나가 물러나면서 나는 모르는데 아내가 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찌질하다. 어떻게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를, 평생을 살아가는 그 아내를 놓고 나도 모르게 아내가 저지른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내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빌라도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치사한 인생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들이 진리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자, 다시 한번 그 수비라치가 만든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빌라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의 얼굴이 참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그의 비겁함은요, 오늘 결정적으로 그의 허영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시 2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성과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생각을 계속하고 있냐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허영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으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허영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손을 씻는 장면에 대한 그 이유를 자 봅시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빌라도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소위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가장한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들에게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만나교회라고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부서부서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몫이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굉장히 버겁고 무겁고 아프고 힘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책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가,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책임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에 대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절대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허영심으로 인하여 그는 그 자리를 잡길 수 없는 사람인데 허영심으로 인하여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속적인 욕망이 허영심은 참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번 정권 때도 그렇고 지난번 정권 때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의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든 동일한 아픈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청문회 때마다 우리는 거기다 사람을 하나 딱 세워놓고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들을 드러내기도 그 공방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왜 누군가의 치부를 그렇게 많이 보아야 되는가? 저는 청문회상에 있는 장관 후보, 국무총리 후보 거기에 있는 후보들이라면 그런 비난에 대하여 내가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내가 이런 불의한 일도 하고 내가 이런 자리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영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들이 준비된 자리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면 내려올 수 있는 용기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거 우리들이 지키고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니겠는가? 제가 사실은 준비한 말씀 중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에 오늘 광고했잖아요. 논산훈련소에 우리들이 세례식을 하러 간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깊이 연류가 되었던 것은 저희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군에 있는 분이었어요. 육군 소장으로 사단장으로 저기 고성 쪽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제가 듣기로 군인 중에 이 사람 정말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남으로 인하여 좌천됐습니다. 육군 훈련소 소장 투스타 가는 그 자리는 군인들에게 별로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거기는 훈련받으면서 너무 많은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랍니다. 근데 그분이 사고로 인하여 잘 나가던 때 논산 훈련소로 배치를 받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여기로 보냈니? 근데 그 당시에 논산 훈련소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포기된 상태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지으라고 나를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가능하면 피해 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한 번 더 있겠다고 신청을 해서 1년을 더 있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겠죠. 제가 듣기로 그분도 장군 출신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별 둘을 든 장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의 무운이 여기서 끝났나 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허영심이 있으면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다른 것들을 잡고 찾으려고 하는 허영의 유혹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자리에서의 허영심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허영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허영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영적 허영심들이 자꾸 생깁니다.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영적 허영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 허영심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만큼이 되어 보이고 싶은 영적 허영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교인들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런 말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솔직한 성품이 있어서 착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 허영심으로 인하여 나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더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 허영심, 그것처럼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좋은 복지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구제할 때, 헌금할 때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근데 당시 성전에는 보니까 김동문 씨가 쓴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전 안에 두 종류의 헌금통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구제헌금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크고요, 밑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그 이유는 동전을 넣을 때 사람들이 거기 넣은 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제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던지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이 남을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마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침묵의 방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려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방에서 몰래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금한 건 너희들이 떠들지 말고 다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했어요. 요즘 어디 가든지 이슬람 교도들이요 공항에 가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보든 없는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그냥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시간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길을 가다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나무에 쾅 부딪히고 났더니 이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머리에 그게 왜 피가 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제가요 기도 시간에 걷다가 기도하다 보니 나무에 부딪혔네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피를 안 닦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요 글쎄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나무에 부딪혀 경건한 사람이군요, 피를 안 닦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일부러 머리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요 기도하다가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단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또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 금식을 했습니다. 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려거든 혹은 너희들이 기도를 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를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영적 허영심, 그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묵상된 것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제 반성을 또 말씀으로 하고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반성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힘들었습니다. 왜? 저에게 있는 영적 허영심이 보이니까. 목사로서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마치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이 갈증이 있는 목마른 게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설교자로서의 제 모습과 여러분들과 관계시키려고 하는 영적 허영심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니면 진짜 저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늘 보니까 그렇지만요, 제가 지난주에도 식당에서 몇 번 사람들하고 사진 찍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시군요. 사진 찍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제가 그걸 무척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방송국에서. 목사님, 목사님 교회 예배 설교가 우리 방송국의 시청률 1위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표정 관리. 이걸 참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감출 수 없는 표정이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게 나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납니다. 그게 제 속에 있는 허영심이에요. 이 허영심에서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영적 허영심으로 이끄는 일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책,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허영심으로 여러분들을 포장하려고 하면 우리는 비겁해지고, 허영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빌라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비겁하지 말아라. 영적 허영심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 사순절의 메시지입니다.